찬양은 참 어머니의 심정, 예수님의 심장, 목자의 심정. 지금 많은 이단 사이비 또 뭐 신천지, 적그리스도 뭐 많죠. 예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60명이래요. 예수는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다 돌아가시고 100명 없을 건데. 저 신학교 때 16명 벌써 다 축사망하고 없을 건데. 지금 60명이래요, 60명.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랬죠?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인간은 다 죄성이 다 똑같고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왕도 죄인이고요. 저 밑에 하인도 죄인이고 노인도 어린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요. 정말 열받아요. 정말 혈압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옛날에 그 속된 말로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막 잘해주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다 들어주고 뭐 하니까 인정해주니까 뿅 간 거야. 그것도 다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없으면 그런데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도 않아.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는 지금 스가랴서 1절에서 보셨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심히 거역하고 오늘 보니까 차가 또 많아졌어. 날이 뜨뜻하거든. 들로산으로 또 놀러 가겠죠. 집에만 이렇게 답답하니까. 금요일날 이 지금 목요일날 저녁부터 들로산으로 바다로 어디로 다 먹자판, 놀자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들로 산으로 쥐도 없어요. 유럽이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지금 뉴스 보니까 5천 명이 죽었어. 5천 명. 5천 명.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보이스피닝으로 그냥 또 큰 사람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냥 또 등짝을 등쳐먹고 하면서 정말 나쁜 놈들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래도 2000년을 참으셨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분쟁을 어디 가든지 싸움만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또 거치게 그런 자들에게서는 이 말씀의 진리에서 닳는 자, 떠난 자들을 다르게 가르치고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빠져나오라고 그랬다고 말씀에. 뭐 한 자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역대하 24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돌아오게 경고하셨으나 듣지 않는다. 제일 고집세고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 요즘에 저는 개를 다 짐승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 털 빠지고 그 막 긁을 때 그 막 그 소름 끼쳐. 그 먼지 털 빠지고 그냥 두렵고 그 뽀뽀할 데가 없어서 글쎄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뽀뽀를 해. 그 거기서 얼마나 균이 나오는데 저 신랑하고 저기 부인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개 새끼하고 뽀뽀를 하니 고양이 새끼하고. 개는 개같이 키워야 되고 인간은 인간답게 키워야죠. 왜 근데 그걸 제가 이해한 것이 뭐냐? 사람 인간은 맨날 배도해, 배척해, 등 돌려, 뒤통수 쳐.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제가 가만히 연구해보고 생각해봤어요. 왜 저렇게 강아지를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여름에도 아줌마가 더워 죽겠는데 이만한 개를 안고 꼴불려. 그 왜 그러나 하고 그냥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이게
지금 집에 들어가 봤자 아무도 없고 방귀 준 사람도 없고 꼬리 치는 사람도 없는데 강아지는 두드려 패고 꼬리 치고 달라들잖아. 그리고 그냥 반갑다고 멍멍멍하고 어떤 개는 막 우리 딸내미가 키운 개가 있었어요. 가면 반갑다고 오줌을 싸 오줌을 싸.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반가워해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야 왔나? 그러고 그냥 왔는가 보다 그러고 오래 살다 보면 그래요. 왔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사랑이 받을 데가 없고 관심 받을 데가 받을 자리가 없으니까 강아지끼 그 말 못하는 강아지 새끼에게 의지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꼬리치고 그냥 집 지켜주고 반가워하고 반응을 하잖아 강아지는. 이놈의 인간들은 하나는 컴퓨터 바로 들어가고 하나는 저리 들어가고 컴퓨터 쳐다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대화가 없어. 가정에 대화가 없다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놓고 화를 내. 그게 대화야. 그러니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어? 다른 데 마음이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쪼개지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애들이 불쌍하더라고.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강아지 사랑을 받아야 되니 강아지하고 말하고 강아지하고 잠자고 강아지하고 장난치고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너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우리 지금 역대하 24장 19절 20절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이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동시키셔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부모의 명령 거역하는 사람 한 번 두 번 열 번 가다가 내가 저거 그냥 저거 나 미역국 먹었나? 저거 호적에서 빼버려. 그래야 그랬어야 안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말 안 들면 그냥 아홉, 열, 열둘, 한타 쓰씩 되어있어서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든 저 새끼 그냥 빼내버려라 호적에서. 없는 새 치워버리지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피 흘려서 난 새끼를 그렇게 할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양떼들에게 내 자녀한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버릴까? 꼭 그냥 무슨 뭐 기복신앙처럼 그냥 복만 많이 받아라 복 받아라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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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봐 발발 떨고. 가든가 말든가 똑바로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단 삼단한테 간 것도, 사이비한테 간 것도 이 목자들이 잘못하고 본인들도 잘못한 거야. 목자들이 말씀은 안 듣고 딴 데 가서 그냥 호소하고 사탕말림의 말에 넘어가니까 그 꼴이 되고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가사를 탕진아. 목사님, 이 목자들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욕을 먹어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욕먹은 거 제대로 가르친 거 어? 사람 문제에 사람답게 대접 못 받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아셔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더라고. 때가 되면 정신이 바짝나죠 요즘에. 그러니까 교회 문 닫다 버리고 그냥 문 닫고 예배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예배도 어? 어디 지금 대구 요양병원 몇십 명, 90명이 막 지금 다 그냥 다 걸렸죠. 군포가 저기 저 요양원 군포 효사관 요양병원인가? 아니 또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어차피 방송 나왔으니까 뉴스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 거야 지금. 그 노인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고 가도 모르고 업고 가도 모르고 들고 네 명이 두세 명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애기처럼 꿀꿀 듣는 줄 알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뼛속이 아파. 뼛속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렇게 돼버렸나. 이게 길게 가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이 하나님을 버린 자는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린다고.
속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7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도 정말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라. 너는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먹으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데 하나님, 이제 또 여기 한빛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됐으니 왜 하나님 성전에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에 내가 충격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요양원을 제가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예배 드리게 됐으니까 왔어요. 성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홍보할 시간도 없고 제가 어르신들 빈자리를 채울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했더니 다 찼어요. 며칠 사이에. 아멘. 하나님, 뭐 다 차야 직원들 월급이 몇천이 나가는 거예요. 100명씩 할 때 1억 가까이 나갔어요. 이 월급이요. 월급만. 거기에다가 요양사들 월급이 뭐인 줄 알아요? 건강보험, 의료보험 지금 다섯 가지, 우리 4대 보험이 아니라 하나 더 늘어서 5대 보험이에요. 그거 내주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때 100명이면 그것도 한 돈 천만 원 넘게 돼요. 그거 따로. 거기다 퇴직금. 그것만이 아니요. 뭐 그건 지금 요양원 시간이 아니니까. 자, 오늘 예레미야 3장 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배역한. 응? 뒤통수 치고 배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나에게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육의 남편도 밤축바람 난 부인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 그렇게 어? 애간장 부르면서 아마 기다릴 거야. 여러분, 제가 트로트 거기 누구라고는 뭐 저기 하지만 방송이 다 나온 거라 해도 되지만은 정말 그 두 사람 나는 마음이 찡하더라고. 동원인가? 그 어린애도 너무 딱하고 엄마가 몇 살 때 갔다 그러잖아요. 이혼했고 또 그 중에 또 한 명도 부모가 다 이혼해가지고 아침에 그 어쩌다가 이제 자녀 안 오길래 그걸 봤는데 너무 마음이 찡하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이놈의 정이 많아가지고 돕고 싶더라고. 내가 정말 또 그러면 또 이게 안 되지. 내가 정말 미쓰고 저기 뭐냐 내가 처녀라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서 뭐든지 다 그냥 완전히 해주고 싶은. 아, 왜 갑자기 치매가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도 잘 못하면서 왜 그러냐. 그 가수가 보니까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할머니 손에서 이제 가버리고 나니까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근데 할머니가 대장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은 그냥 깡패 조직에, 조폭 속에 가입한 거야. 누구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조폭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임종은 보지 못했는데 전해주라고 그랬겠죠? 야, 내가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 볼 테니까, 너를 볼 테니까, 내려다 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있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악을 하기를 아주 그냥. 근데 그 사람이 한이 맺힌 게 많아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감정이 이게 그냥 폭발쳐 와서, 이걸 다 내뿜지를 울지를 못하고, 이 가슴에 꽉 차있는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감동받았어요. 난 그 사람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네. 잘 안 보니까, 그, 뭐, 세상 노래는 어쩌다 한번 그냥 보는 건데, 가슴이 얼마나 찡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돌아오기를, 신천지에 간 사람들, 아니면 이단에, 응? 거짓 종교에 빠진 자들, 하,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어. 내 새끼 뺏긴 거 아니냐고. 내 양떼 뺏긴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 일관을 쓰시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죽어졌는데, 내 양을 내가 저 이리떼한테 뺏기다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시겠냐고. 그걸 우리가 찾아줘야지. 이 목사들이나 직분자들, 권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응? 잃어버린 양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찾아서 드려야 되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 고집하지 말고, 여기 근처인 사람은 가까운 교회, 한국교회 오라고 하고, 그냥 또 마음에 안 든다면 딴 데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골고루 자기 맞는 교회가 있거든요. 자기 맞는 목자와 맞는 교회가 있어요. 끌리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여기 끌리는 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성령이 끌리는 대로. 뭐 지하실, 뭐가 끌렸겠어. 지상에서도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안 갔는데, 희한하게 끌리더라고. 이게 장소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딴 데 가고.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자, 예레미야 3장 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 배역한 자식들아. 이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내 새끼 자식이야. 자식 양떼 내 자녀. 배역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간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3장 4절에 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이라고 했어요. 남편.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랑. 호세에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레미야 4장 21절에 목자들은 우중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이 목자들이 다 미련해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심령 하나를 다 터치해주고, 가정가정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고민이 있나 상담에 들어주고, 밤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밤에 자다가도 가서 신방해주고, 새벽에도 가서 찾아주고, 외롭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보호했으면, 꿀타리를 말씀으로 잘 쳤으면 개도 못 들고 안 갔을 거 아니냐고. 다 듣다시고 배부르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몇 번 권면하다가 말 안 듣는데 내버려 두죠. 성경이도 세 번 얘기해가지고 권면해서 말 안 듣는 이방처럼 여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 얘기해갖고, 세 번 정도 얘기, 30판 세 번 얘기해갖고 안 들으면 안 들을 사람이거든. 얻어 터져야 그때야 깨닫죠. 세 번째로, 예레미야 17장 23절에 그들은 청종치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안 들어요. 인간들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몰라. 그게 또 교만해지고, 그래야 백두살 할아버지들, 백한살 양반들, 고집 얼마나 센지 몰라. 안 들어. 걷지 못한 할아버지 이제 옷을 하나 사다 줬는데 모시고 가야 돼. 근데 모시고 가면 한나절이 걸려버려.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옷 입는데 벗는데 한 시간씩 걸려. 행동이 느리니까. 그래서 넘어질까 봐 붙들고. 또 옷을 하나 사다 줬더니 안 입는다고 내가 팽개치고, 또 바꿔오니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꿔오고 또 바꿔오고.
그래도 귀여워서 포도 사다 드렸어. 그 어르신이 포도를 좋아해. 근데 요즘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포도 사오라 써도 안 해. 자기 돈으로 포도 사오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거 뭐 몇천 원 받아봤자 뭐해. 시장 보다가 생각나면 장에 갔다 오면 엄마의 뭐 손에 뭐 들었나. 내 손만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가면 내손 쳐다봐. 응? 그럼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 사다 그래서 그래도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이 정이 참 무서워요. 정이란 무엇인가? 주는 건가? 받는 건가? 노인네들 정안들것 같으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 어떨 때는 왕애기, 어떨 때는 깐난애기, 어떨 때는 고집토미, 어쩔 때는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같고, 친정엄마 같고. 정이 참 무서워요. 한 숟밥 먹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이 다른 데로 갔지만, 예레미야 19장 15절에, 보라, 이 성에, 보라, 이, 예? 여기가 북변동인가? 북변동, 수원, 부천, 뭐 어디 서울, 어디 할것 없이, 이 성에 선언한, 선언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다 경고했다고 그랬어.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재앙을 이 성과 이 동네와 촌락 동네에 다 내리니, 응? 이는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동네마다 구마다 다 재앙을 부었다는 거야. 재앙을 부을 때는 이미 늦었어. 때는 늦으리야. 선언했고, 선포했고, 경고했고, 예고했고, 다 하나님 말씀을 해놨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농담으로 여기고 안 들어서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게 말하였으나 듣지 않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다. 습관적으로 안 들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 29절에는 하도 안 들으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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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땅이여, 땅이여,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을 인간이 안 들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하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네 번째로, 예레미야가 3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돌아가면 누가복음에 나온 응? 돼지 열매를 먹은 그 집을 나간 아들.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어도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에 싹 씻어버리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교회 성전에서 나간, 빗나간 자식들 돌아오라는 심정, 예미의 심정, 예수의 심장 가지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 다른 문으로 들어온 것은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강도요, 도적이요, 나이강도요. 도둑놈이요. 우리를 잡아가는 이때 늑대의 승냥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지. 예레미야가 5장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정말 영원히 잊을까봐 겁나더라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너무 오래 가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가잖아. 기업이고 사장이고 뭐 식당이고 뭐고 다 죽을 싸움을 하고 있으니 진작 말을 좀잘 듣지. 그럼 하나 엄마 아빠가 안 때리지.
내 안 들지. 내 딱 갖다 놓고 너 알아서 해. 너 지금 계속 말 안 들으면 다음에는 너 안 봐줘. 부모가 그래요, 안 그래요? 김선영 목사님, 안 맞아봤나 보네. 나는 싸레기로 많이 맞고 그냥 작대기로 그냥, 응? 작대기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1장 6절에 보면 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옛적답게 하오소서.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7절, 6장 1절, 이제 지명가서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보면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쫙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고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제 집 나간 자식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호세아서 2장 7절에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 이 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신랑이라고. 예수 신랑. 아무리 저기에도 본 남편인 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본 남편 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랑, 세상 남편 따라갔더니 세상을 쫓아갔더니 곳에 바가지만 하고 지역 열매만 먹고 병만 없고 방황만 하고 그러니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품 안에 예수 신랑, 예수 남편 안에 있을 때가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희락의 기름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밖에는 다 슬픔과 고통뿐이란 말이에요. 기쁨도 잠시 잠깐이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면 뭉클하고 찬양 들으면 또 옛날 그 은혜 받았던 것이 막 생각나고 찬양 듣다가 막 후쭈후쭈 울고 그리고 그냥 응?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요새는 이제 이 겁나갖고 무서워가지고 한방 얻어맞을까봐 미리 조심하느라고 그냥 뭐라 그럴까 옛날 초심 첫사랑이 회복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응? 이제 철 들어가지고 미리서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 매를 안 들을 거 아니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더 많잖아.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고. 아멘. 야, 하나님 막 솔직히 몸살에 내가 얼굴이 부었잖아요. 어저께도 띵띵 부어서 그러고도 그냥 철야하고 그러고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시고 말씀 볼 때 막 가슴이 막 찡 해가지고 정말 눈물이 그냥 핑 돌잖아요. 하나님 이걸 다 보셨구나. 그 말을 다 하면 또 자랑 같은 데가 고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